하와이 유 규즈입니다. 자, 오늘도 감옥 탈출한 썰 유튜브 각을 위해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탈옥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 TNT를 활로 바꿔주네요. 그러면은 이거 TNT 찾아야 되거든요. 보니까 이거 또 분명히 어디 상자 같은 거 숨겨놨을 거야. 어딨나 상자야, 어디 있나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다 숨겨놨을 줄 알았다. 엠마! 나 나가야 되니까 활 내놔. 오케이, 활 얻었고. 자, 다음은 화살. 당신은 부싯돌? 부싯돌이 있어야 화살을 주거든요. 부싯돌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야, 이 진짜 뭐 보물찾기도 아니고 말이죠. 자, 부싯돌 챙깁시다. 오케이, 나이터. 당신의 부싯돌 드릴 테니까 활 주세요.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근간대다 또 쏘면은 딱딱딱 하면 또 부르륵 떨어지고, 여기 밟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오케이. 뭐야? 숨겨진 방이 있었네? 너 이 자식 이거? 여기 비밀 통로를 숨겨놨었구나? 어? 하하. 이 명탈옥사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또 스무스하게 왔거든요. 자, 다음은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 구간 이제 빠르게 뚫어봅시다. 오케이, 자, 바로 다음 스테이지. 그렇지! 탈출 성공! 어? 뭔데 이거? 이거는 뭐 거의 독방 수준이 아닌데요, 여러분? 발 디디틈조차 없고 요 작은 공간에 간수들이 몇 명이 낑겨 있는 거예요. 틀렸죠?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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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아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출구가 저쪽은 안 보이거든요. 저건가? 설마? 저 하얀 거 보이시죠? 저거 같은데? 아, 맞네. 한 칸 띄워주고,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 저쪽으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 맞네. 좋다. 야, 이거 조금 수월하게 깼다. 가자. 이거 그냥 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건 뭐 이렇게 깨라고 만든 게 아닐 텐데, 분명히. 길은요, 여러분들, 만들어서 가면 돼요, 없으면. 꼭 이렇게 막 정석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아이, 안녕.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바로 탈출한다. 렛츠고. 예스! 뭐로 가든 뭐 어쨌든 탈출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방으로 갇혔는데 진실의 방을 진실의 찾는 건가? 저거 빨갛게 빛나는 게 뭐죠? 하하, 수상하다, 수상해. 이거 제가 딱 보아하니까 이게 계속 빨갛게 빛나는 게, 이 계속 그 패턴이 밟으면은 그 가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기를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이론만 빠삭해. 손가락은 노답이고. 자, 간다. 나이스. 됐고, 여기서 한 번 더. 스파타! 안해 안해. 뭐야? 아, 아까처럼 여기 그 뭔가 숨겨져 있는 방들이 있군요. 여기도 하나도 있었지 않았냐? 아, 그러면 다 깨버려. 일로 와. 어디 분명히. 그러면 그렇지, 자식들. 이거 여기에 뭔가 숨겨놨어요, 분명히. 짜자자자자자자자잔. 그렇지, 상자가 있죠. 그럼 일단은 요 제일 브레이커 깍 얻었기 때문에 이제 탈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저기가 탈출구구나. 빠르게 나가. 아, 이제 진짜 탈옥이 머지 않았어. 여기도 어디야?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요. 파괴왕 휴지. 아, 격하게 파괴하고 싶다. 하지만 조금만 참아볼게요. 일단은 상자 발견? 막대기? 오케이. 이 주변에 분명히 또 그러면 상자 같은 게 여러 개 있나 보네. 어허, 하나 더 있구만. 이리 와요. 막대기 두 개. 갑자기 막대기 수집가가 돼버렸는데요. 파괴왕 휴지 간다. 다 부셔 그냥. 정석대로 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저의 길은 제가 가는 겁니다, 직접.
내가 봤을 때 이게 막대기 갖다가 그냥 다 부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 돌아갈래. 어? 여러분들 이게 저만 이상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누가 봐도 굉장히 수상한 색깔에 여기만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이걸 밟고 올라가서 한번 깨보자 저거. 이렇게 탈옥을 한다고? 아니야. 이렇게 탈출하면 조회수 500만 달성할 수 없어. 나이스. 맞네. 여기 뭐 숨겨놨었네. 간다. 탈출. 자, 이제 어디야 또? 이곳은 희한하게 가둬둔 게 아니라 큰 공간에다가 전부 때려 박아놨네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저 상자 있거든요? 닿을 수 있는 구간이 없어가지고. 야, 나와봐. 아이, 나와! 돌 하나하나, 이거 검은색. 여기가 무조건 힌트가 있어. 어? 어? 뭐지? 어? 맞네. 여기였구만. 야,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저건가 본데, 드로퍼인가 보네. 이상한 곳으로 완전 스폰이 돼가지고, 지금 발동하니까 떨어지는 공간인 것 같은데요? 와, 야, 이거 여러분들, 드로퍼까지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내가. 아, 여기를 밟고 나면은, 이게, 오히려, 중력 가속도가 역으로 발동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저 위에 상자 있잖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와 어디야. 일로 와. 모든 준비는 끝났다. 저거를 쏘면은 뚜두두두두두 떨어떠떠떠떠 와자. 자, 이거 밟고 쭉 올라가야 되는 거, 그냥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약간 달리면서 뛰어줘야 되거든요. 뛰어주고, 여기서 밟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막혀있는데쇼? 저거는 죽어도 못 가는 거잖아. 설마 여기 또 비밀번호 있으려고?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어. 잠깐만, 여기서 어어? 아, 여기 공간이 또 있네 이렇게. 자, 이쪽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만. 마지막 여기가 끝인 것 같아. 내가 진짜 점프맵 다시는 안 한다. 어! 됐다. 탈출 가자! 오? 여기 또 어디야? 저기 상자 있네. 철검. 자, 블레이즈가 나왔어요. 여기 상자 여기 또 있네. 이거 뭐야? 발광석 가루랑 마그마 블록. 블레이즈면은 블레이즈 가루가 나오잖아요. 일로와. 됐다. 어우, 뜨거워. 딱 보아하니, 이거 양쪽이 만드는 거군요, 분명히. 뭐야? 여기도 상자 있었네? 물병. 양쪽에 있는 돌이 필요한데, 돌. 저기 있네. 아, 이거, 꽃갱이가 있어야겠네요. 이거 그냥은 못 캘 것 같은데? 얘네들 견제들이 너무 빡세가지고. 자, 이거 밟아서 여기도 뭐가 있을 거군요. 그렇지. 그렇군요. 바로 획득. 이제 맞으면서 캐. 나이스! 여기다가 양조기 바로 만듭시다. 아, 이게 나무도 캐야 되잖아. 내기만 만들면 돼, 내기만. 나 이제 탈출할 거야! 자, 요걸로 제작대 완성해주고. 자, 여기다! 완성! 자, 오랜만에 마녀 휴지로 다시 왔는데, 효과가 있는 그런 물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불기둥 뭐야, 근데 도대체? 아, 설마? 이 포션 중에 그거 있지 않나요? 화염 저항 포션 있었던 것 같은데? 화염 저항 포션이 마그마 크림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블레이즈 가루랑 슬라임 볼. 어허. 야, 그러면 저 자식들 또 잡아야겠네. 일로 와봐. 블레이즈 가루 내놔! 놔! 놔! 내놓으라고. 핫! 됐어. 블레이즈 가루를 이거랑 섞어주면은 마그마 크림 완성됐고요.
양조기에다가 어색한 물력을 넣어주면 따라따따따따 과연 저항 포션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따스! 어색이다고요? 아 편안하다. 안 불타요. 안 불타. 여기도 야 영화 타고 올라가는 거네. 다시 올라가 일단 올라가 보자. 난 나갈래. 가자 탈출구다. 이 모든 게 꿈이었어? 야 내 유튜브 각은 조회수 500만은 아하 감옥 간설 풀어야 되는데 내 유튜브 각 안돼.